이 곡을 들으니까 뜨거웠던 여름이 봄이 되는 기분을 느낍니다. Yo, what up?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칠린입니다. 자, 오늘은 좀 뮤직비디오가 올라온 지 좀 며칠 됐어요. 제가 빠르게 리액션을 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못한 부분이 있는데, 더 래퍼 2의 우승자 마이아레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뮤직비디오의 제목이 루퍼랭, 루퍼랭이라는 곡이고요. 이 뮤직비디오는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이아랩의 아버지가 함께 등장하는 뮤직비디오입니다. 네, 그리고 프로듀싱이 이제 니노가 또 참여를 했고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힙합 뮤직비디오, 뭔가 좀 즐겁고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곡에 대해서 가사를 네티즌 분들이 올려주신 거를 해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한국에서 사용하는 태국어 번역 프로그램들이 약간 해석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단어들을 약간 조합을 해보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어떤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곡인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를 봐야겠죠? 네, 마이아랩의 루퍼랭, Produced by Nino, 그리고 마이아랩의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뮤직비디오 리액션 가보도록 할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뒤에 아버지구나. 어우, 니노의 비트가 계절로 따지면은 여기는 완전 봄이네요. 이 곡을 들으니까 뜨거웠던 여름이 봄이 되는 기분을 느낍니다. 굉장히 경쾌합니다. 프레쉬해요. 이 뮤직비디오를 제가 조금 봤는데, 마이아랩과 아버지 말고도 이 여성 등장 배우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보이시한 느낌도 있지만 뭔가 미모가 아름다우신 것 같아. 뭔가 마이아랩이 이 여자 배우한테 굉장히 잘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썸 타는 관계를 표현한 것 같아요. 아 맞다, 그리고 생각난 건데 마이아랩의 이전 곡들이 있잖아요. 가만 생각을 해보면 마이아랩의 제가 들었던 음악들 중에서는 가장 긍정적이고 밝은 분위기의 곡인 것 같아요. 굉장히 경쾌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사실 약간 좀 색깔도 막 화사하고 경쾌한 분위기로 생각할 것 같으면 같은 여기 회사에 있는 뱀비지가 더 어울릴 수도 있었을 것 같거나, 아니면 뭐 레이지락스가 어울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마이아랩이 조금 밝은 느낌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그게 조금 이례적인 것 같아요. 저는 태국 힙합 뮤직비디오 보면서 예전에도 가끔 이런 말들을 한 적이 있는데, 아티스트들은 아무래도 이제 대중들을 위해서 뭔가 다양한 옷들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태국이 더운 나라니까 뮤직비디오에도 보면 굉장히 지금 한국에서도 입기에는 굉장히 두꺼운 뭐 후드티라든가 자켓들을 많이 입던데, 그래도 밖에 야외 온도도 높지만 실내 온도도 더운 나라기 때문에 그만큼 높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런 자켓을 입고 이제 랩을 하는 힙합 아티스트들을 보면은 과연 땀이 안 날까? 약간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좀 쓸데없는 생각이긴 하죠. 이 여자 배우분 눈이 되게 섹시한 것 같아. 아 진짜 아버지랑 너무 닮았다. 아니 아버지 패션도 아들이랑 맞췄잖아요. 뭔가 이렇게 두 명이 이렇게 있으니까 힙합 랩 듀오 같아. 아빠가 약간 좀 뭔가 1세대 래퍼고 아들이 약간 2세대 래퍼 같은? 예. 아 진짜 너무 닮았다. 여자분이 마이아랩한테 굉장히 태도가 차가워요.
아, 비트가 너무 풋풋해. 아, 이 아버지 목소리구나. 'That is that, sunny song. Best Buy is Best Buy. 아, 또 깨알같이 또 바이크 선정이 나오죠. 네, 마이아 랩의 그 포랭 뮤직비디오 리액션 해봤습니다. 니노의 비트가 너무 참 상큼한 느낌을 표현을 했는데 뭔가 힙합적인 가사의 어떤 내용? 바이브? 뭐 그런 것보다는 뭔가 여기 있는 포커스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주로 다뤄져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어찌됐든 마이아 랩이 더 래퍼2를 최종 우승한 래퍼기 때문에 아버지가 굉장히 흡족해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뮤직비디오도 출연하고 아들 때문에 아버지도 완전히 이제는 엔터테이너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진짜 저도 뭐 아버지와 많이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마이아 랩과 아버지는 거의 뭐 마이아 랩이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아버지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닮았어요. 아, 그리고 저 여자 배우분 굉장히 아름다우십니다. 아주 이 뮤직비디오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분을 섭외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전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고품컵.